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 요즘 여행 역시 방역과 안전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안전한 국내 여행 방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서 특별 여행 주간을 진행하는데요. 교통시설 내 좌석 뛰어앉기,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 주간 기간 동안 전용 교통 이용권도 판매되는데요. 철도 4회 이용권이 2인에 14만 원, 3인에 21만 원이고 고속버스 4일간 무제한 이용권이 4만 원으로 판매되는 등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에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예약제, 인원 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관광지를 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는데요.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 봉사자들을 위한 해양, 산림, 생태, 사찰, 예술, 치유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을,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